퇴근하고 왔고요. 치킨을 시켰습니다. 오늘 존나임 너무 힘들어가지고 좆빠지게 일을 하고 왔고요. 안 빠졌잖아. 어? 안 빠졌잖아. 빠질 만큼이라 그래. 언제쯤 오실지? 언제쯤? 거의 다 왔대. 라이더님이 안전하게 배달 중이래. 헉, 왔다 왔다. 네. 치킨이 왔어요. 오 마이 갓. 예스. Look at that. Chicken. BHC 후라이드 양념. 맛있겠지. 사람들이 그렇게 곰표 맥주를 사가거든요. 이게 그렇게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한번 얼마나 맛있는지. 어? 어머, 이거 향 좋은데? 소상큼, 소상큼 스타일인데? 프라이드! 엄마, 한 조각 해. 아빠, 한 조각 해. 클리어. 양념 닭다리. 맥주 얼마나 맛있냐 먹어볼게요.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애기 양맛 나. 해열제 맛. 끝에 향기로운데. 별론데? 허벅지살. 너무 맛있네. 나에게. 지금 4분 만에 세 조각 먹었어. 여러분, 자 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 닭찌찌. 개인적으로 닭찌찌를 막 좋아하진 않는데, 양념치킨에 닭찌찌는 맛있더라고. 어, 별론데 이걸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버리고 싶은데? 네 캔에 만 원 좀 아까운데? 콜라. 귀엽지? 왜야? 아니다요. 귀엽냐야? 대체 뭐가 맛있다는 건지 사람들의 입맛이란 참 신기합니다. 속내샘 치고 한 번만 더 마셔볼까요? 어, 양 묻었었잖아. 왜 말 안 해줬어요? 불안해. 짠! 탄산은 별로 안 세고 살짝 뭔가 애플 향이 나다가 끝에 애기 약 해열제 맛이 나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저 좀 살 좀 빠진 것 같죠?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신 2차를 백신 2차를 맞으러 갑니다. 너무 무섭고 오늘도 백신 맞고 친구 만나거든요. 너무 무서워요. 잘 맞고 올게요. 백신 2차 맞고 일산 칼국수 먹어. 어, 왜 이리 덥냐 오늘? 습해서 그래. 아, 그런 거 같아. 아! 아, 진짜 엄살 엄살. 네 2차 때 맞나? 아! 어, 진짜 아픈데. 엄살 엄살. 야, 네가 해줘야 되는 거 같으냐? 해야 되니까요? 아니에요. 너무 아프네. 그럼 그 뒤같이 자르시네요?
뭐죠? 여기 닭고기 양 와이라노. 아싸. 아낌없이 주는 그대. 그녀. 잘 먹겠습니다. 왜 이렇게 두 개가 많아? 그래도 맑게 먹으시나군요? 이렇게 맑게. 다시 들어왔다. 급히 급히. 밥 하나, 콜라 하나, 사이다 하나에. 진짜 콜라. 나 이 병에 들어있는 콜라가 제일 맛있는 거 알지? 칠성 사이다. 그래도 병맥이 제일 맛있잖아. 김치를 먹고 싶었어. 난 진짜 잘 찍지. 슬림하게 나왔지 근데. 아니 나 그거 잘 찍지. 살 빠진 것 같아. 그치? 살 빠졌지? 아니 내가 잘 찍었잖아. 빠지긴 했어. 알았어. 존나 지랄. 야 이제 잠깐. 팔아. 헤이. 헤이. 아 제발. 헤이. 나 트러플 개 오랜만에 먹어. 맛있는데? 진짜 문제 있어요. 그래놓고 살 빠졌대 이렇게 먹고서. 졸라 좋아해. 귀엽다 여기. 근데 나 이거 진짜 사고 싶어. 애기야. 왜? 눈곱 있어? 아니 왜? 여드름 있어. 아. 집에 가기 아까워가지고 이 친구가 또 저 그 루미큐브 알려준 새끼거든요? 이딴 스플렌더. 내 인생에 치킨 텐더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가만 내 기억이 잘 안 나거든 나도? 설명 영상 옆에 내장씩 펼칩니다. 아, 누가 이걸 섞어놨어. 조금 가져가는 걸 보면 뭘 살 건지. 세 개라고 세 개. 다른 카드는 세 개. 다른 색깔 토큰은 세 개. 아, 점수는 안 중요하신가 봐요. 전 얘 살게요. 오. 에이. 이제 3점. 잘 돌아가는데요, 머리. 그쵸? 저 얘 살게요. 씨발, 내가 살라고 했나? 이 카드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라고 했는데. 6, 7, 8, 9, 10, 11, 12, 13! 아, 잠깐 12, 13? 오케이. 2점만 더 내면 내가 이기는 거야? 14, 17. 이겼습니다. 또 합시다. 야, 화장실 갔다 와서 또 하자. 연장하자. 여러분, 이거 15점 내면, 내면이래. 드디어 163점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또 해요. 자, 또 해요. 보이십니까? 5점, 6점, 7점, 8, 9, 10, 11, 12, 15점. 제가 이겼습니다. 저 빡대거린데. 제가 이겼어요. 저녁을 못 먹어서 서브웨이를 사왔습니다. 짠! 버려야 되냐? 그럼 누가 피치 우롱티. 와 야채 대박. 엄마가 한 오이 무침. 오이 맛있다요. 오늘 닭칼국수만 먹고 밥을 못 먹었어요. 너무 매워갔어.
손 닦았어요. 서브웨이 클럽의 에그마요 추가. 어디? 여러분 지금 백신 맞은 지 24시간이 넘고 어제 아침에 맞고 지금 오후 6시거든요 다음날? 근데 1차 때보다는 두통이 조금 있고 온몸이 뻐근하긴 한데 막 죽을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다행이다. 저녁은 식빵 두 개에 크림치즈랑 보금자리 딸기잼이랑 에이씨 아메리카노입니다. 우영님 맛있게 먹겠습니다. 지금 소파에서 먹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커피. 마트에서 알라 크림치즈? 요거 사왔어요. 맛있는진 모르겠는데 어우 치즈 물이 막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 친구. 빵이 뜨거워서 잘 발리네. 아니 오랜만에 요 파리바게트 식빵이 맛있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토스트인가? 뭔가 어쩌고 식빵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늘도 집 앞에 파리바게트가 있어가지고 사왔어요. 베이글도 사올까 했지만 크림치즈 금방 먹겠는데? 한 네다섯 번이면 끝나겠는데. 짠! 대부분 식빵은 얇고 구우면 바싹바싹만 하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겉바속 촉임. 겉에는 바삭하고 이 안에가 퐁실퐁실 쫄깃쫄깃해서 맛있어. 씻은 거 맞고요. 안 씻은 거 아니에요. 씻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소파에서 먹으면 엄마한테 욕 처먹는데. 맛있다. 다음 식빵, 다음 식빵에도 크림치즈 발라주고 딸기찜도 발라줄 거예요. 알라? 알리 크림치즈? 맛있긴 한데 역시 필라델피아가 짱이긴 해요. 이 알라가 필라델피아보다는 좀 더 싸가지고 사왔는데 맛있긴 하지만 필라델피아가 더 그 치즈의 똥구녕 내가 잘 배있다. 그 꾸리꾸리한 똥꼬치즈 냄새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잘 배어있다. 다음 장에는 이렇게 크림치즈 발라주시고 남은 건 내가 먹고 보금자리 딸기잼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저희 집은 이 잼밖에 안 먹어요. 이 보금자리 잼을 발라주시오. 이건 좀 다니까 조금만 잼은 너무 달아. 적당히!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발은 아까 핥아먹은 나이프로 딸기잼을 후루룩 쫙쫙 펴주는 거예요. 크림치즈와 딸기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하는 겁니다. 요런 느낌으로 살짝 크림치즈가 분홍분홍해질 때까지 이렇게 섞어줍니다. 그리고 맛있다. 이거지. 근데 빵가루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결론은 크림치즈는 필라델피아다. 오늘 저녁은 이렇게 끝. 이 식빵이 은근 두께가 있어가지고 배가 차요. 두 개만 먹어도. 구라 아님. 몇 그램이야? 150g이야? 작구나. 맛있다. 마지막 잘 먹.